나이스! 나이스! 잡았다. 화살곰. 네, 안녕하세요. 썰푼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. 명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에코가 이제 약간 원신의 성유물 그런 느낌이죠. 근데 지금 보면은 제 에코도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일부 액션게임 썩은 물들이 레벨 1인데 120자리를 잡아가지고 에코를 파밍하더라고요. 5성자리를.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. 한 대 맞으면 골로 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. 나도 컨트롤엔 자신이 없는 편은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. 여기서 여기로 쭉 가면은 성능이 좋으니까 남자를 뽑았죠, 당연히. 아무튼 이렇게 쭉 글라이딩해서 내려오면은 저 끝에 저기 저 빨갛게 빛나는 혼자 저거. 자, 저놈인데 보면은 안 나오나? 레벨이 킹이야 120이거든요? 120 킹 화살곰. 한 대 맞으면 그냥 골로 가는데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회피 공격, 이게 체력 비례예요. 그래가지고 데미지는 시야도 안 먹히는데 그나마 잡을 수 있다. 체비례 데미지고 피하고 이렇게. 이거 아니면 데미지 시야도 안 먹혀요 지금. 아자! 아이고! 와, 됐다. 잡는데도 한계가 있다고. 타올란! 귀찮게. 와! 한 대 맞으면 골로 가요 저 지금. 야, 피 나는 거 봐, 저거 실화냐? 분노가. 어? 아직 차올라. 시뮬레이션. 네? 봄이 되면 돌아올게요. 피했는데? 이게 무엇인가? 늘 군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다. 네, 이렇게. 아. 아이고! 아니야, 그냥 해봐. 아, 피했다고! 아이고! 돌아올게요. 아씨, 반핀 깠는데. 나이스 데미지. 분노의 탄식. 나 아, 피했다고! 아직 차올라. 개 억울해. 나 많이 억울해. 두 손을 벌려서 만세는 피하기 쉽네. 아이고! 이건 자연의 법칙이죠. 기류를 타고 긴 밤을 넘어. 하! 야, 잠깐만, 이거 궁극기 쓸 때는 이거 안 들어간 것 같은데? 반격 데미지가? 좀 쓰레기네. 안 돼. 나이스! 나이스! 잡았다. 베어스 내놔. 화살곰. 요. 야, 혼자 노란색이죠. 야, 기류 피해 보너스. 어? 잘 받았는데. 잠깐만, 나와라. 힘을 빌려줘. 와우, 예. 좋았어.